자, 라이프성 KFC 팀리그 서울과 코리아 팀의 대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1, 2경기 두 경기를 치러봤는데요. 선봉으로 출전했던 서울팀의 조용호 선수 혼자서 두 명의 선수, 코리아 팀의 준철 선수와 조병호 선수를 차례로 잠재우면서 2-0의 스코어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조용호 선수 저그 한번 프로토스 한번 잡아줬는데 예. 이번에 이제 3차전이 되겠죠. 두 팀의 팀 배틀 방식의 3차전에 맞서는 선수가 차재욱 선수 테란이거든요. 예. 만약에 이 테란이라는 이명근 감독의 코리아 팀 감독의 이런 극약 처방까지 듣지가 않는다면은 조용호 선수는 오늘 혼자서 3개 종족을 모두 다 제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예, 간단하게 네. 말씀드려서 조용호 선수 오늘 뭐 극약 처방까지 안 된다면 못 말리게 됐네요. 예, 네. 마지막 경기까지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서울팀 입장에선 경사가 난 것이고 코리아 팀 입장에선 좀 치욕스러운 패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초반에 주준철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대결, 오늘의 첫 번째 1차전 경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조용호 선수를 여기서 주준철 선수가 잡아주지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 그런 가능성이 정말 이제는 현실이 되어 가는 듯한 네. 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게임 차재욱 선수와의 대결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것이 말하자면 조용호 올마이티 막 이런 그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좀 우려가 들고요. 특히나 이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서 정말 차재욱 선수가 잘 해줘야 되는 것이 차재욱 선수가 그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서 조용호 선수를 이기고 거기다가 이제 플레인즈 투일까지 끌고 가서 예, 박상익 선수까지 어느 정도 물리쳐 준다면은 이후에 이제 전태규 선수라든가 윤정민 선수도 요즘 컨디션 한참 좋지 않습니까? 네. 예, 윤정민 선수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정말 강력한 카드들 내 보내면서 코리아 팀 입장에서도 정말 선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어느 정도 상태가 마련이 될 텐데요. 이 차재욱 선수가 딱 허리 게임의 절반 허리에 딱 와서 이 조용호 선수를 첫 번째 나왔던 상대 팀의 조용호 선수를 잡아주는 이런 그런 플레이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화면을 통해서 앞선 두 경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호 선수 혼자서 선발 출전을 해서 현재까지 주진철 선수를 제압을 했고요. 엔터 더 드래곤에서 먼저 1차전에서 제압을 했고, 두 번째 이 다크사우론에서는 조병호 선수. 조병호 선수에게는 또 하나의 만회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입구가 열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몰아치는 저글링, 뒤이은 계속되는 러시에 조병호 선수가 무릎을 꿇게 되면서 경기 스코어 현재까지 2-0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3차전 차재욱 선수와의 경기를 앞두게 됐는데, 차재욱 선수까지 제외를 하고 본다면 이제 남은 선수가 얼마 없거든요. 코리아 팀에는 차재욱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태규 선수와 지금 윤정민 선수 이렇게 남아있죠. 네. 자, 이 두 선수 차재욱 선수까지 세 명의 선수를 가지고 이제 서울팀을 제압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코리아 팀 네. 차재욱 선수에게 그만큼 걸고 있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자, 차재욱 선수가 과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바로 조용호 선수 3승을 또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까지 2연승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두 선수의 대결 경기 맵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서 테란 대 저그의 양상은 저그는 일단 앞마당 멀티 지역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미네랄을 수급하면서 그 자원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 다수 게스 멀티를 해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하고요. 테란의 플레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순도 100%의 정석 플레이와 네. 공격력 업그레이드된 혹은 방어력 업그레이드된 원마린 체제를 고수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있습니다. 차재욱 선수의 스타일상으로 좀 봤을 때는 차재욱 선수가 물량 위주의 테란 플레이도 참 잘하지만 초반에 뭔가 도박적으로 시도하는 플레이 또한 꽤 잘하는 선수거든요. 더더군다나 조용호 선수가 과거 임요환 선수에게 그 패배를 했을 때의 경기 양상을 좀 돌이켜보면 초반에 뭔가를 당해서 조용호 선수가 페이스가 말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짐 레이너스 메모리라는 맵이 위치에 따라서 러시 거리가 짧게 걸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러시 거리가 짧게 걸렸을 때는 차재욱 선수가 2-0으로 좀 코너에 몰려있는 만큼 초반을 도모하기 위한 무언가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코리아 팀에서는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네. 차재욱 선수가 진작부터 이 경기 맵 바로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서의 경기를 준비해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짐 레이너스 메모리 정글판이 예선에서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네.
조용호 선수보다 차재욱 선수가 더 연습량은 많지 않았을까? 예, 이런 그 판단이 들거든요. 예, 뭐 조용호 선수는 시드고 예. 차재욱 선수는 그렇죠. 또 이제 홍진호 선수와 일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많은 연습을 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번 경기에서 뒤집어야지만 코리아 팀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용호 선수와 차재욱 선수의 저그와 테란의 대결. 테란마저도 조용호 선수가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 차재욱 선수가 자신의 팀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인지 두 선수의 오늘의 3차전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라이프전 KT의 팀 리그, 소울팀과 코리아팀의 대결 2대 0의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를 펼쳐야 하는 조용호 선수 피로감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데요. 자, 조용호 선수 오늘 컨디션은 정말 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코칭 짱이네요. 지금 조용호 네. 선수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 보여준 운영과 컨트롤은 조용호 선수가 얼마만큼 오늘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네. 확실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참아왔었던 자신의 실력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듯이 계속해서 연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세가 진짜 무섭습니다. 네. 자, 전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7승 3패의 팀리그 통산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조용호 선수. 과연 여기서 1승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인지 기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조용호 선수의 맹활약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와 맞서는 조용호를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선택이 됐습니다. 예. 코리아 팀의 차재욱 선수가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잡는 건 언제나 테란이었죠. 예.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조용호 선수가 좀 이미지가 비슷한 듯 보이기도 해요. 안경 하나 차인가요? 예, 동글동글. 안경 하나 바꿨을 뿐인데, 뭐 이런. 예. 그렇지만 팀 리그에서는 현재 1패의 전적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팀의 공헌도 하고 상대의 기세도 꺾으면서 자신도 1승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 어려운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차재욱 선수의 맹활약, 과연 테란이 저그를 잡아줄 수 있을 것인지, 저그의 조용호 선수 3연승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3차전 경기를 시작합니다. 서울과 코리아, 코리아와 서울의 3차전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조용호 선수의 진영, 김일랑에서 메모리의 9시 방면에서 경기를 시작했고요. 자, 3시 방면에는 지금 보시는 커맨드센터 노란색 테란, 바로 차재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제가 아까 맵 설명을 할 때 그 차재욱 선수의 플레이에서가 변수, 그것을 초반에 뭔가를 도모하기 위한 초반에 승부를 걸어보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스타팅 포인트라면 그런 초반에 뭔가를 그 도모하기 위한 플레이는 무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걸렸네요. 네. 러시거리가 일단 가장 멀게 걸렸고 일단 또 이제 차재욱 선수가 약간 밑쪽에 위치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센터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용호 선수의 앞마당 멀티 지역은 좀 더 위쪽에 위치해 있어요. 동선이 테란 입장에서 벙커러시나 뭐 BBS나 이런 식의 전략을 선택했을 땐 최악으로 길거든요, 지금. 네. 가다가 중간에서 전부 다 야, 이거 S12가 빠르게 나가는데 본진 지역에 서플라이 디퍼를 건설하고 예. 있는 것 같네요. 예. 예. 자, 위쪽에 12시 1시 방면을 먼저 정찰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자, 미네랄필드 위쪽에 서플라이 디퍼 건설했고요. 예. 네. S12 정찰이 엄청나게 지금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다급한 시점에서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다만 정찰을 빨리 하기 위함이라고 보기에는 아 먼저 정찰에 성공하겠죠 조용호 선수 아 예 그냥 정찰을 빨리 하기 위함이었네요 네 차재욱 선수 자 페럭스 하나 건설을 하고 있고요 바로 3시 지역을 먼저 12시는 오버로드에게 맡겨놨고 3시 지역으로 드론을 보내고 있는 조용호 선수입니다 자, 발견해내는 모습 인사하고 뵙고 그 게시판에 올라온 그 최상용 캐스트의 유머, 예, 그것이 생각이 나네요.
저 유치해서 그거 안 보거든요. 하이 그러면서 이제 마린이 타격을 하니까 앞마당 지역에 해설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발견을 해내면서 자,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꽃태란 임성춘 선수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신 적이 또 있었나 봐요. 같이 해설하게 될지 몰랐죠 그때는. 예. 자, 두 번째 베럭스까지 건설을 하고 있고요. 찬혁 선수 역시 조용호 선수는 간만한 멀티 지역을 그냥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앞마당 멀티 지역 스포닝프, 앞마당 멀티 지역 해처리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취소를 하지는 않았나요, 혹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완성이 지금 되고 있겠죠, 지금은? 아,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정석적인 플레이를 해줬네요. 앞마당 멀티 지역 해처리 그 이후에 스포닝프. 차재욱 선수는 머리는 꾸준히 생산해봐야 지금은 압박을 주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많으니까 리파이너리를 빨리 짓고 가스 채취를 빨리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 처리 갑니다. 이거 차재욱 선수가 네. 생각지도 못한 그 경력의 양. 그러니까 저글링 러커를 조합하는 가운데 조금 저글링의 양이 또 한꺼번에 많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저글링으로서 상대의 머리 압박을 한 번쯤 제대로 파헤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조용호 선수 SCB가 정찰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약간 벗어나는 본진의 오른편으로 치우친 네. 벼랑 가까이에 건설을 해놨거든요. 야 드론이 네. 살아가요? 아 저거 HP 3 남았었습니다. 예, 테란 입장에서 저거 진짜 찝찝한 상황이거든요. 예. 네. 정보란 정보는 다 지고 저 드론 하나가 해처리로 변신을 할지 뭐 네. 히드라 리스크댄으로 변신을 할지 다시 재생산할 필요 없이 저 드론 쓸 수 있다는 건 저그 입장에서 진짜 좋은 거고 테란 네. 입장에서 진짜 기분 나쁜 거죠. 드론 팔자 알 수 없는 건데 예, 나중에 그렇죠. 뭐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 표현이 리얼했어요. 예. 자, 팩토리 건설을 하고 있는 차재욱 선수의 신형. 차재욱 선수 네. 지금 팩토리와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아카데미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서지훈 선수가 보여줬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지훈 선수가 이 월요일 날 경기에서 언덕 쪽을 빨리 장악을 하면서 어차피 스파이어 늦게 올라가는 거 아니까 스파이어가 아예 안 올라가는 것을 아니까 언덕 쪽을 투탱크로 점령을 해놓고 그 다음에 머리는 조금 모아가지고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이것은 패스트 드랍십 빌드오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예, 지금은 패스트 드랍십 그러니까 드랍십을 빨리 쓴다는 자체 의도 자체는 명확한 것 같은데 본진 지역에 드랍을 하기 위한 예 빌드오더를 갈아나간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거든요. 어제 이맵에서의 이병민 선수의 경기가 계속해서 떠오르는데요. 네. 테란 대 테란전이었죠, 그거는. 네. 이병민 선수 드랍십 한 기로 정말 효과 많이 본 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차재욱 선수가 팩토리를 계속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바깥쪽에 좀 팩토리를 지어놨으니까 안쪽으로 본진 중앙이나 또 입구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오버로드가 혹시라도 그쪽에 살짝 난입해서 시야로 그 오버로드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네. 9시 하단 쪽에도 또 하나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조용호 선수. 예, 지금은 패스트 드랍십 빌드오더가 맞아요. 드랍십을 활용을 해서 본진 지역에 3cm 드랍을 통해서 대규모의 병력을 올려놓고 본진 지역에 드론 피해 그리고 건물 피해를 주겠다는 테란의 의도가 지금 확실히 보이는 플레이거든요. 그것에 맞춤. 자. 조용호 선수는 노 게스 3회 처리했을 경우에 레어 타임이 좀 늦다는 것을 그래서 뭐 뮤타리스크나 러커로 드랍을 막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글링 스피드업을 꼭 해줍니다. 꼭 해주기 때문에 이 드랍의 화력 여부에 따라서 경기는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스파이어 짓고 3회 처리해서 저 스파이어가 올라가는 동안에 오는 공격은 다수의 저글링으로 막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자, 빠져있습니다. 뒤쪽에 나와있는 병력이 있는데요. 네, 이러면서 스파이어를 가져가는데 꼭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해처리를 지어놓습니다. 뒤에서 풀려야 돼서 이거 정면을 당하고 많은데요. 차재욱 선수 저글링이 그 차재욱 선수의 예상보다 너무 많았죠, 네. 지금은. 그렇죠. 자, 확장까지 계산을 하면 총 4개의 해처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무방한데. 예. 아까 초반에 3해처리 갈 때 어떤 그런 양상을 말씀을 미리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차재욱 선수가 대충 2해처리 상태에서 레어를 올리고 나서 이 병력들이
상대 입구, 그러니까 조영호 선수의 입구 쪽으로 딱 가면은 뭐 러커가 개발이 되어 있거나 러커가 이미 뭐 남았겠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갔었을 텐데. 네, 자 드라시기 너무 많았고요. 아 본진 안쪽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바이백과 마린을 쏟아놓고 있는 차정 선수. 반응도 엄청나게 지금 빨라. 아, 전력이 너무 네, 너무 소수죠. 너무 소수 지금. 아 진짜 차재혁 선수는 이후부터 경기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마당뿐만이 아니라 이 9시 쪽에 가스 확장 기지까지도 내줬기 때문에 가스가 두 군데서 지금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해처리도 많겠다. 자 지금 마린 하나밖에 안 내린 상황인데요. 데스코지가 따라옵니다. 아, 못 내렸어요. 차재욱 선수 파괴되버리고 맙니다. 차재욱 선수의 드랍시. 차재욱 선수 일단 다른 거 본진 안에서 자신의 병력들을 생산하기 위한 예, 어떤 그 병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막 그 단축키를 누르고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약간 한눈을 판 사이에 네. 드랍십이 그 스토지에 잡혀버리고 말았네요. 아. 조용호 선수가 보여주는 지금 게임 운영은 과거 이윤열 선수를 다크타우론에서 완벽하게 제압할 때 그 시나리오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수의 스피드업된 저글링을 활용해주면서 투챔버는 저글링의 공격력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눌러주고요. 네. 그리고 윗지역에서는 다수의 뮤탈리스크를 활용을 해 맷집 역할 그리고 활용 역할을 톡톡히 담당해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지금 그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차재욱 선수도 확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저글링의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용호 예, 선수. 그런데다가 지금은 섣불리 센터 지역으로 테란이 겁나서 겁이 나서 지금 센터 지역으로 진출을 못할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예, 파이어뱃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진하는 병력들은 상대를 안 해주고 자신의 본진 쪽으로 병력들이 난입이 될까봐 그것도 일단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머린의 사거리업이 됐기 때문에 언덕에서 그냥 쏘고 있죠. 예, 뮤탈리스크 하나만 생산해서 때려주면 되겠죠,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예, 목숨이. 자, 뒤쪽에 확장을 혹시 하지나 않았을까? 저글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조용호 선수. 예, 차재욱 선수가 지금 확장을 가져가는 선택은 분명히 좋습니다. 예, 예. 이후에 초반에 자신의 병력을 꾸준히 생산해놨지만 그걸로 뭔가를 못했으면 이후에 중반에 도모하기 위한 플레이는 멀티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중반 이후에 승부를 보는 게 맞죠? 네. SCB 잡아냈죠. 거의 자살처럼 부대가 주둔해 있는데 그리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의 의미였던 것 같은데 실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자, 뮤탈리스크 생산이 되면서 앞마당 지역에 견제하던 마린은 잡아준 듯이 보이죠? 그렇죠. 네. 예. 아, 다른 곳은 확장. 어떻게 이렇게 지미네너스 메모리라는 맵에서 거기다가 차재욱이라는 정말 물량스러운 그런 선수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해처리를 필 수 있는가. 그 비밀은 뭐냐면은 역시나 러쉬 거리가 스타팅 포인트가 일단 가장 멀게 걸렸다는 측면에서 약간 유리함을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조용호 선수가 상대에게 3회처리라는 것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우수의 저글링을 통해서 상대, 그러니까 테란의 초반에 나오는 압박하는 병력에 의해서 좀 휘둘리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 여러 가지 면들을 따져봤을 때 차라리 초반에 빠른 타이밍에 압박을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러쉬 거리가 멀면 엄마린 체제를 선호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네. 자, 양 진영의 선수들을 살펴봤는데 잠시 얼굴이 비쳤는데 코리아 팀 선수들은 말을 잊었습니다. 자, 세 번째 차재욱 선수의 테란마저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뮤탈리스크 01업 완료가 되어 있는 조영호 선수. 뒷마당 지역에 오히려 확장을 하나요? 이야, 상대 신경 바로 뒤에다 해처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뮤탈리스크 게릴라전 본진 안에 방어 준비가 약간은 소홀한 듯한 보이는데요. 예, 저기 저런 위치에다가 해처리를 주면은 저게 말하자면은 멀티이자 멀티 경제죠. 네. 오, 저글링 공격력 이런. 방어력 업그레이드까지 되어 네. 있는 상태입니다. 저 이제 뮤탈리스크는 파이업의 강제 어택 외에는 맷집 역할밖에 담당하는 게 없어요. 나머지 화력들은 공격력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지금 되어 있는 저 엄청난 다수의 저글링이 머린 매드가 몰살시키겠다 이러한 의도입니다. 지금은 예. 지금은 와 차재욱 선수 파이어뱃의 비율을 높이자니 뮤탈리스크가 두렵고 네. 그렇다고 지금 머린 매드 꾸준히 생산하자니 저 다수의 저글링에게 그 병력이 몰살당할 위험이 크고 참 난감하네요. 와 숫자뿐만이 아니고 업그레이드도 훨씬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예. 또 확장을 하나 늘립니다. 12시 지역을 완전히 석권을 하고 있고 아래에 바로 뒷마당에도 편안하게 확장을 가져가고 있는 조용호 선수. 지상 병력을 이동을 해서 해처리를 파괴하자니 좀 저 병력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게다가 드랍십을 활용을 하자니 스파이어가 올라갔기 때문에 중간에 격추당할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랍십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일단은 앞마당 가져간 상태의 자원으로 해서
베럭스 최대한 누면서 한타 제대로 나가는 방법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네. 자, 마린은 공 1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 미타리스크 공 1업, 더글링은 공방 1업씩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어벳의 공격력이 16인데 공격력 업그레이드 1업을 해주면 18이 됩니다. 18이 되면 저글링의 HP가 35이기 때문에 두 방에 그 파괴를 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저글링이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해줄 경우에는 다시 이제 공격력이 16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아. 네. 지금 공격력 업그레이드, 테란 병력의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1업은 돼 있는 상태지만 저그가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쇄되거든요. 자, 마음 놓고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제지를 할 수 없는 차재욱 선수 위기 상황입니다. 병력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바로 자신의 뒷마당 지역에까지 확장을 하고 있지만 손을 쓸 수 없는 차재욱 선수. 병력의 종류가 똑같아요. 예, 이윤여 선수를 다크사우론에서 완벽하게 제압했을 때와 현재 만들어지는 시나리오가 똑같습니다. 네. 미탈리스크 다수의 저걸린 다수. 지금 위치 파악했죠, 이동하는 위치. 자, 배틀이 갖춰졌고요. 이제 탱크까지 합세를 해서 한번 진출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저글링 두 기 던져본 것은 병력이 나갔나 안 나갔나 지금 판단을 하기 위해서이고요. 어쨌든 그 지금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도 아, 6시까지 조용호 선수가 확장을 해놨고요. 공 2업 완료가 됐습니다. 미탈리스크죠, 지금. 지금 이거 한 번쯤 치고 나올 수 있는 테란의 병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규모 접전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지금 충실하게 해준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차재욱 선수도 참 잘해주고 있어요. 안 나가지 않습니까? 테란이 막 유닛을 150 뭐 이 정도까지 꾸준히 모으고서 싸우게 되면 저글링 암만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타이어벳 몇 기와 이제 뒤에서 백업해주는 머린에게 몰살해버리는 상황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조용호 선수도 지금 유닛을 지나치게 많이 모아서는 안 됩니다. 자, 조용호 선수가 6시에 확장하는 모습을 SCB 정찰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서서히 중앙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는데요, 차재욱 선수. 요령 있게 싸워야 됩니다. 지금 수행이 한쪽으로 들어갔었죠. 자, 이레데스로 공격. 메슬 셋이나 있습니다. 오, 뮤탈리스크 저것은 큰 피해를 입는데요. 아, 조용호 선수가 지금 한 가지 잘한 것은 뮤탈리스크의 숫자를 한꺼번에 다수,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양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차재욱 선수에 대해서 잘 하기는 잘한 건데. 그런데. 자, 양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유닛 갈리면 절대 안 되죠, 지금은. 네. 자, 다시 뒤로 돌아오면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차재욱 선수의 병력. 조용호 선수의 일단은 의도가 뭐였냐면 포스의 뮤탈리스크가 스캔에 딱 걸리자마자 그 뮤탈리스크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레이드 맞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뺐거든요. 그러면 차재욱 선수가 뒤에 있는 빈틈으로 본진 입구를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조용호 선수의 영로시 하고 거는 차재욱 선수가 잘 싸운 거거든요. 조용호 선수 여기서 허무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앞마당은 들어와 있는 뮤탈리스크가 이용을 해주고 있고 뒤에 따라오던 병력은 전부 다 끊어졌습니다. 그려에 놓고서 이제 뒷마당 지역에 상대 확장을 공격하는 차재욱 선수.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조용호 선수가 던진 건 몇 개 없는데요. 자, 한겹 들어온 저글링 병력. 아, 충분히 마니어 숫자가 이제는 더 많은 자신의 진영이기 때문에 다 막아냈습니다, 차재욱. 베럭스 계속 늘려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 예, 그런 모습 차재욱 선수 대단히 잘하고 있는 거고, 공격력 2단계, 그 다음에 방어력 1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이 상태로 탱크 없이 진출을 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상대는 러커를 보유한 병력이 아니라 저글링과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 뭐 업그레이드가 됐던 안 되었던 간에 배슬과 그 다음에 머린, 그 다음에 파이어벳으로 상대할 수 있을 만한 병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출하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차재욱 선수 잘하는 겁니다, 지금. 아래쪽을 통해서 9시 방면으로 병력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차재욱 선수입니다. 야. 위쪽으로 돌고 있는 조용호 선수의 병력. 조용호 선수 병력 운영 보세요. 지금 한 번의 교전에서 자신이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두 번의 교전을 다시 정면으로 붙지 않겠다는 거죠. 네, 시계 방면으로 돌아서 다시 한번 또 빈집 털이거든요. 빈집을 노립니다. 빈집을 털기 놔두고 차재욱 선수 가던 길을 되돌아와선 절대 안 됩니다.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를 드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가서 본진에 있는 테크트리 무너뜨리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렇네. 추가 정면에 일단은 막아내고 지옥에까지 활용하는 차재욱 선수. 아, 이건 진짜 센스 SCB. 자, SCB 피해가 있더라도 우선 일단 마린 병력, 추가 병력만으로 거의 다 저글링을 막아냈습니다. 막았다는 게 중요하고 배슬만 돌아왔거든요. 여기서 테크트리 그냥 무너지게 되면은 자, 본진 최대 변환 중에 당한 겁니다. 이거는 차재욱 선수 엄청나게 유리해. 조용호 선수의 진영 본진 안으로 모든 병력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재욱
조용호 선수 이번 경기 때는 지나친 자신감이 패배를 부른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피난가는 드론들. 피난가 새가 없죠. 너무나 빠른 총. 이건 안 돼. 그런데 조용호 선수 9시죠? 예, 본진 지역이 밀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레이터 스파이어가 완성이 혹시 계속 있나요? 자, 이쁘죠? 이쁘죠? 사실 선수의 본진 예. 이쁜데요. 여기 일단 변수가 또 뭐 한 가지가 있냐면은 조용호 선수가 먹어놓은 자원이 워낙 많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하이브가 깨지기 전에 태크트리 건물을 확보를 해놓는다면은 그리고 태크트리 건물을 확보를 해놓고 뽑을 만한 시간만 주어지게 된다면 STV 왜 저러죠? 자, 일단 차재혁 선수의 본진 입구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베로스에서 추가 변경이 나올 때까지 마음껏 공격을 했던 조용호 선수. 본진 안에 정리가 끝났나요? 경력을 빼고 있는데요. 지금, 예, 스캔 활용 빨리빨리 해줘야죠. 조용호 선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진 지역을 밀었다고는 하되 이후에 부활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이승관 선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이브 격파 전에 파괴되기 전에 울트라 리스크 캐번까지 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울트라 리스크 지금 꾸준히 찍어줄 수도 있을 만한 자원력이 됩니다. 9시 지역을 지금 안 노려주는 것이 정말 다행이네요. 이쪽으로 12시 지역을 선택을 하나요? 동선이 가장 짧은 쪽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건데 여기에 나왔어요. 사진까지 됐습니다. 노출이 되고 많은 조용호 선수 컨트롤 해줘야죠. 지금 울트라 리스크는 자, 마린의 불길에 우선은 생산이 되어 있던 울트라 리스크 다 녹아났고요.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천하의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안 붙는 울트라 리스크라고 할지라도 녹아내리는 모습은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도 분명히 조용호 선수 어딘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는 있을 거거든요. 6시 쪽에서 뽑아내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인데요. 우선 12시 쪽에 근데 지금 차재욱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병력에 맞춰서는 울트라 리스크 저글링보다는 러커 디파일러가 더 어울려요, 지금은. 자, 추가 병력 생산이 된 병력 6시로 향하다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차재욱 선수입니다. 이거 순회 공격 계속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론 이동 중에 발견이 됐죠. 지금은 머리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업그레이드가 머리의 공격력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2로 많습니다. 너무 잘 되어있거든요, 지금. 자, 울트라 리스크와 정면 대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모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뒤로 물러나고 있는 차재욱 선수 그리고 나가 있는 병력 자체 그리고 추가되는 병력 공격인데요.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와, 주진철 선수 바로 무화지경. 자, 그러면서 9시 쪽에 공격을 받고 있는 조용호 예, 선수 이거. 야, 이거 자신감이 패배를 부르나요, 조용호 선수? 자, 이 선수 콜로니밖에 없습니다. 뒤쪽에 생산이 되고 있고 다른 쪽에서 뽑아낸 치는 빨리 빼고 와야죠, 지금은. 네, 자, 울트라 리스크로 뒤를 밀고 가는데요. 메딕으로 길 막고 있어요. 길 막아요. 앞쪽에서도 생산이 됐고요, 조용호. 자, 울트라 리스크 뒤쪽에 들어왔던 명령은 모두 다 잡아냈고 막았는데요. 네. 막으면 약간 좀 곤란해지죠. 자, 차재욱 선수 이후에 남아있는 명령이 얼만큼 있는지 아직까지는 생각이 안 됩니다만 지우개 해줘야죠, 지우개! 추가되는 병력이 지금 차재혁 선수가 없었던 것이 아까 그 울트라 리스크 3기가 중간에서 지금 그 합쳐지는 병력의 허리를 끊어줬던 것이 정말 잘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도 네. 아직 차재혁 선수 미네랄의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3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차재혁 선수.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용호 선수가 지금 방금 그 공격을 딱 막은 것은 승기를 조금은 잡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12시 지역과 6시 지역에서 너무 지금 펑펑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많이 먹었죠, 그리고? 예, 그냥. 만약에 9시 지역이 완벽하게 파괴가 되고 울트라리스크 캐번까지도 파괴를 시키는데 성공을 했으면 또 몰랐을 텐데. 아, 뒤에서 덮치는 다른 곳의 병력을 우선 뽑아내서 9시를 지켰던 것이 조용호 선수에게는 큰 행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짜 꾸역꾸역 살렸던 뮤타리스크 3기가 이렇게 언덕 위에 탱크까지 제거해주는 성과를 지금 올리는 시점이라면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용호 선수가 다시 유리해질 만한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네. 자, 이르데스 룸스로 하면서 마린으로 사격. 이쪽에 데스를 살려야 되는데요. 자, 둘 다 모두 다 잡아냅니다. 큰일 났네요. 정말 원캐스 상태에서 있는 유닛, 없는 유닛 다 생산을 해야 되는 테란의 상태라고 한다면 데스처럼 진짜 귀중한 게 없거든요. 네. 비싼 유닛도 없고 귀중한 유닛도 없습니다. 자, 드랍십으로 6시를 노리겠죠, 차재욱 선수. 병력은 도보로 위쪽으로 향하고요. 드랍십은 6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차재욱 선수 이렇게 또 경기 내주게 되면 조용호 선수의 자신감이라는 것은 피로도는 둘째 문제입니다. 피로도는 둘째 문제고 조용호 선수의 자신감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자, 9시 쪽에, 3시 쪽이죠. 바로 자신감 뒤쪽인데. 울트라리스크 너무나 많네요, 조용호 선수. 안 돼요. 이제는 힘들어졌어요, 차재욱 선수. 자, 본진 입구를 돌파하면서 들어오는 조용호 선수의 울트라리스크 무대. 이게 정말 있는 대로 확장한 적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이 뒷면수 메모리에서 초반에 전과 원게스 상태밖에 원게스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어느 정도 게스 확장기지만 보유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해처리의 위력, 그 다음에 해처리에서 채취된 자원의 위력이라는 건 그게 이렇게 또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커맨드 센터를 공격을 하는데 몸에 부대껴서 다 못 덤빌 정도의 체력과 몸집 사이즈를 자랑하는 울트라리스크입니다. 입구 우선 막혀 있는데. 아니. 자, SCV 몸으로 막아냅니다. 차재욱 선수. 그렇지만 GG. 아, 역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결국에는 조용호 선수 3승의, 3연승의 위험을 달성하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계속되는 레이스가 있죠. 이제 4연승, 올킬의 신화를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다시 한번 받게 만들어주는 조용호 선수입니다. 자, 차재욱 선수. 아, 중반에는 역전이 한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조용호 선수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팀 코리아 팀에게 1패를 더해줍니다. 자, 코리아 팀과 서울팀, 서울팀과 코리아 팀의 스코어 3-0으로 서울팀이 앞서 나아가면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용호 선수 선봉 에이스, 서울팀의 에이스를 꺾기가 어렵습니다. 아, 중반에 9시 진영까지 정말 밀렸다면은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모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만 했나요? 예, 이후에 또 이제 조용호 선수의 받쳐주는 물량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네요. 네. 처음부터 분명히 조용호 선수가 그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커트했을 때부터 우위를 점하긴 했었는데 조용호 선수가 지나치게 뮤탈리스크와 저글링 그 콤비를 그 오랫동안 고집을 하면서 좀 위험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 번에 그 대각선 지역으로 딱 가로질러서 갔었던 차재욱 선수의 앞마당 멀티 지역을 노리고 갔었던 그 병력들이 사실상 실질적 이득은 하나도 못 거두고 전멸을 당했었거든요. 네. 이후에 본진이 확 밀려버리고 뭐 그전에 조용호 선수가 워낙에 많은 지역에 해처리를 펴놓긴 했었습니다만 일단 본진이 밀리게 될 경우에는 적의 입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건 꽤나 크죠. 그러나 이제 성큰 다수로 시간 끌어주고 이미 테크트리 그 하이브 깨지기 전에 울트라리스크 캐버는 지어놨었던 덕분에 다수의 멀티에서 들어오는 자원력 바탕으로 다 그 엄청난 수의 울트라리스크죠? 뮤탈리스크 아니고? 네. 울트라리스크를 생산할 수 있으면서 이제 지상 힘싸움에서도 제압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네. 네. 성원 같아요, 리스크. 예.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집네로스 메모리에서 볼펜 떨어뜨리지 마세요. 예. 집네로스 메모리에서 러커가 한기도 지금 안 보였었죠. 예, 러커도 한기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저글링과 그 다음에 저글링 다수와 뮤탈리스크. 이 저글링 다수와 뮤탈리스크라는 병력 조합은 예, 테란의 머리 매직 파이어벳 그다음에 사이언스 벳을 거기다 탱크까지 조합된 한방 조합에 비해서 조합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렇게 단순히 생각만 해봐도 테란의 어떤 모인 병력이 그 상태에서 모이기만 예, 많이 모이게 되면은 저글링과 그다음에 뮤탈리스크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녹아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어떤 위험한 선택에서 양으로 극복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빈지터리가 제대로 실패한 이후에 정말 이 순회 공연에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또 잠깐 또 해봤습니다. 네. 차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그 동시다발적인 컨트롤이 조금은 아쉬웠었죠. 예, 한방 그 병력으로 순회 공연을 다니는 것까진 좋았는데 순회 공연에서 이제 이벤트가 좀 가미가 되어서 드랍십이나 그 조정현 선수나 베르트랑 선수가 보여줬던 소수 병력으로 해처리를 그렇죠. 그 파괴시키고 빠지는 그런 식의 컨트롤 그런 것까지 뒷받침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아, 조용호 선수, 이렇게 차재욱 선수까지 꺾으면서 저그 이후에 프로토스, 이후에 테란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개 종족을 모두 다 평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용호 선수의 레이스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제 4차전을 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조용호 선수고요. 코리아 팀에서는 단 1패만 더 당하게 되면은 조용호 선수에게 팀 자체가 올킬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 코리아 팀 같은 경우는 패자조에서 그러니까 패자 부활전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네. 만약에 올킬을 당한다면은 정말 팀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모가 아닐 수가 없겠죠. 네. 자, 어느 선수가 코리아 팀에 준비를 하고 있을지요. 이제 윤정민 선수와 전태규 선수가 남았는데 자, 이명호 감독의 선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나와야죠. 전태규 선수. 네, 프로토스의 강자 전태규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경기인데다가 플레인즈 투일 경기 아닙니까? 이 전태규 선수의 플레인즈 투일에서의 어떤 능력이라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가장 믿을 만한 에이스 전태규를 내보내는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리고 또 인구에 지금 충분히 회자되고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전태규 선수와 강도경 선수의 그 플레인즈 투일 대접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전태규 선수가 확실히 자신의 역량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윤정민 선수라는 카드만큼이나 전태규 선수가 이제 네 번째 경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상당히 피로도가 가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호 선수 피곤하겠지만 상대가 상대인만큼 전태규 선수가 나온 만큼 더욱더 투지가 불살아오를 수도 있거든요. 예. 네. 불살아올라야죠. 예. 전태규 선수. 이야기니 저도 참. 네.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 플레인즈 투힐이라는 맵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은 경기. 그리고 전태규 선수가 만약에 플레인즈 투힐에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박상익, 나경보, 변은종, 한승엽이라는 정말 예 산 넘어 산이거든요. 분명히 제 예상에는 소울팀에서 만약에 조용호 선수가 패배를 한다면 변은종 선수를 내보내서 바로 네. 경기를 끝내고자 할 겁니다.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한 상태에서 이 전태규 선수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네. 예. 네. 전태규 선수를 그 경기 시작 전에 잠깐 만나봤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선봉이 조용호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게임이 진행이 되든 자신이 올킬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기회가 왔습니다. 예, 예. 전태규 선수 이제 올킬밖에 안 남은 상황이 왔어요. 지금 네 번째 주자입니다. 새 역사를 다시 써야죠 이제 전태규가. 현재까지 조용호 선수의 3승이 최장 연승이라고 하면은 네. 전태규 선수가 4연승을 한번 기록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불타오르는 투지로 온몸을 불살라서 멋진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조용호 선수와 이와 맞서는 전태규 선수와의 대결 잠시 뒤에 3부에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